국산 FPS 게임이죠.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RTS 게임 크로스파이어 리전이 어제 얼리 액세스로 런칭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 크로스파이어의 IP로 활용한 크로스파이어 X의 캠페인이 맥스페인이나 앨런 웨이크로 유명한 레메디 엔터테인먼트가 담당한 바 있죠. 하지만 게임 자체는 멀티나 싱글이나 둘 다 망했지만 네, 이번에는 홈월드 데저트 오브 카락을 개발했고 홈월드 3를 현재 개발 중인 블랙버드 인터랙티브가 개발을 했습니다. 뭔가 디자인 자체는 흡사 홈월드 데저트 오브 카락이나 커앤커가 떠오르기도 했는데 일단 이 게임을 제가 직접 잡아보고 느낀 점은 뭔가 더 많이 다듬어야 할 듯 싶더라고요. 사실상 얼리보다도 알파 같은 느낌이 더 컸던 게임이었습니다. 유닛 밸런스나 아니면 유닛 AI, 대사, 연기, 뭐 애니메이션 등등 말이죠. 일단 게임의 의도 자체는 좋았어요. 뭔가 클래식 RTS 게임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게 만들어줬는데 예를 들면 스타나 아니면 AON 같은 것들 말이죠. 자원과 유닛을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하며 각 유닛들은 고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영웅 유닛들도 있으면서 상대방과 치열한 전투 만을 버리고 빠르게 승리하는 이런 단순하고 고전적인 RTS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만에 좀 추억을 느끼며 플레이한 것 같았어요. 현재 싱글 캠페인은 얼리 액세스 기준으로 제1장 4개 미션만 수행이 현재 가능한 상태이고 추후에는 업데이트를 해서 총 15개 임무로 구성된 싱글 캠페인을 제공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멀티플레이 모드나 최적화 패치, 레벨 에디터, UI 개편 등을 한다고 로드맵으로 밝힌 바 있는데 사실상 게임이 독특하다, 독보적이다 이런 건 전혀 느끼진 못했어요. 게다가 시각적으로 독창적이다 느낀 디자인 보이진 않았고 스토리라인 또한 평범했고 지휘관만의 능력도 있지만 이런 능력들마저도 평범하고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쪽이 또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이런 밸런스 자체도 문제가 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닛들의 체력이 정말 빨리 달아가지고 유닛 관리도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또한 현재 멀티에는 사람이 없고요. 저도 거진 싱글 캠페인과 AI전만을 주로 했는데 클래식 RTS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약간의 재미를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신선함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클래식을 따라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구식이에요. 지금 이 게임의 상태가 말입니다. 워크래프트나 스타, 뭐 커앤커와도 같은 그런 고전적인 RTS를 어떻게든 따라했지만 그냥 이도저도 아닌 마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RTS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니까요. 딱히 현재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추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희소식인 것은 저사양 PC 유저들을 위해 최적화만큼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약간의 프레이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요. 그럼 이상으로 게임컬러의 BP였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업로드에 큰 힘이 됩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